안녕하세요. 뜨락신물입니다. 그동안 사정원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오정원하고 육정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막토막 하려니까 너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오정원입니다. 하우스 안이 오정원인데, 앞쪽으로 뒤쪽으로도 다 오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귀비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벌들도 찾아오고, 여기는 상추도 심고, 예. 이쪽을 보면은, 낫달맞이들. 풀 너무 많이 나서, 한달 전에, 이쪽으로 또 번식을 시켰습니다. 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보리도 있고, 보리 고 양식에도 될것 같습니다. 친구가 작년에 몇포좀 갖다 줬었는데, 이렇게 심었더니, 이쪽에 보면은, 우단동자, 또 모종 옮겨서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꽃도 치고 피고, 뭐, 많이도 했는데, 이쪽에 또, 이렇게. 수레국화도 피고,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오종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티타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얼마 전에 하우스 문을 안 내려가지고, 낮에. 안 열어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안 열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낮에는.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날 저녁에 내렸더니, 이튿날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알리움이라고 심었는데, 마늘처럼 이렇게, 알리움이 맞는 건지 도대체가, 쭉쭉 뻗어갖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정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농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을 겨울 되면은 농원 안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봄과 여름 뭐 가을까지는 거의 봄 여름 그래 초가을까지지 거의 밖에서 정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안에는 완전 엉망이다 엉망이래. 이꽃 하나하나 다 잘라주고 덩잎 다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째 손을 못 봐가지고, 농원하니. 완전 피기만 피고, 짓는 꽃은 따주지도 못하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예, 요렇게. 요렇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상태입니다. 얘들도 막, 꽃, 이렇게. 개막도 분주 늘렸는 거예요. 이뭐 호야꽃도 언제 피고 졌는지 막.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염자 꽃 핀는 염자 뭐. 이 친구가 요즘 한참 예쁘게 피어주더니 아마넬리스 한참 피어주더니 지금 이제. 저가는 상태입니다. 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쪽 보면, 이쪽에 또 정원. 뒤쪽으로 정원. 이렇게. 아보틸리오는 끝없이 피어주고.
아파트는 끝없이 피어줍니다. 이렇게 복전무늬처럼 주렁주렁. 개발 이쪽엔 다 가재발 개발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언제 피고 언제 졌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우스 안은 저기도 보면 뒤편에도 보면 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블루 뒤쪽 정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겠습니다. 네, 벌레잡이 제비. 이렇게. 이 친구는 또 가을 늦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래. 네, 늦게, 늦게 이렇게 핀내 한 송이 딱. 개발선 인자. 흰색인데, 이렇게. 네, 이쪽 보면은 뒤편에 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여기 돌아보면 작업장 이렇게 여기서 모든 식물이 다 심겨져 있고 심고 분갈이하고 여기가 좀 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도 막 꽉 찼습니다. 그리고 화분들 재료들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재료도 엄청나요. 이쪽에서 나와보면은 뒤편인데 요 좌도나무 황매실 작약도 꽃피었다가 적고 황매실도 이렇게 저쪽 뒤로 보면은 포도나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정원입니다. 오정연에서 요래 나오면은 저쪽에 여기서부터 육정원입니다. 요 바깥에 담벼락 밑에 요 삼색 뱀꽃입니다. 삼색 뱀꽃. 삼색 뱀꽃이 요즘 또 활발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요 꽃 안 폈을 때는 다 묻습니다. 이 수국 맞지요? 하면서. 아닌데요. 꽃 폈을 때는 다 안 물어보겠죠. 수국 맞지요? 하면서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뱀꽃하고 수국. 그쵸, 이렇게 오면은 수국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찔레꽃들, 여기는 찔레꽃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인디안 국화. 요 붉은 붉은 저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붉은 아주까리 붉은 아주까리 뭐. 수레국화들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담 밖으로 튀어나온 찔레 장미. 아이고 이 친구의 벌레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다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찔레장미 다 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 예쁘게 피워주더니 이 친구들은 원래는 꽃 못 볼 것 같습니다. 겹접시 꽃인데 분홍색 겹접시 꽃인데 파종해서 옮겨 심었는 건데 아직 익하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보니까 1년 정도 더 있어야 2년 만에 꽃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아마 내년쯤에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 겹 접시꽃. 또 인동초. 와 참 정신이 없어가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시는 분이 차를 세웠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인동초. 그만큼 많이 영상에 보여드리고 찍고 하던 인동초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도 집안에 심겨져 있는 걸 단박으로 나온 친구들입니다. 질레, 샤넬 질레, 질레 장미입니다. 이렇게 야도 역시 이렇게 니겔라. 쭉 지나가겠습니다. 찔리다니. 지금 이쪽은 좀 늦습니다. 촬영, 영상 촬영이. 꽃이 다 피고, 자, 지는 상태가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요 인간봉은 이제 이 친구는 또, 아, 집 안에도 있고, 집 단박에도 있는데, 요 단박에는 이제 요, 몽우리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요렇게. 이렇게 하면 대문. 이렇게. 인디안 국화 여전히. 얘도 너무도 이쁘더니, 타이거 찔레. 너무도 이쁘더니, 지금 완전 볼품이 없습니다. 지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할까요? 이 친구가 인디안 국화인데 벤종이 되었습니다. 벤종. 이 원인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벤종이 돼갖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인디안 국화 벤종입니다. 이 친구 벤종. 여기 역시 수국들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수국들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낫달맞이가 점령을 했습니다. 아, 매폭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잘하면 또 얘네들 또 퇴출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수국 때문에. 요, 질레. 얘가 제일 늦네요. 연분홍 갯꽃인데, 제일 늦게 지금. 피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 인동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오리지널 인동초 같아. 우리나라 토종 인동초. 우리 집 안에,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 우물가에, 인동초가 많이,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삽목에 있는 삽목둥이들을 여기다가 심었더니,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 이쪽에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육종원 끝입니다. 요까지 육종원 끝인데 우리 집인데 여기는 코스모스 신품종 코스모스가 작년에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신품종 코스모스 맞나? 아,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작년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보리수나무 원래는 이 작년 가을에 지인 언니가 두 폭이 줘서 심었는데 캐다 심었는데 보리수가 여기는 딱 몇 개 열리기는 열렸네요. 이렇게 내년에면 아마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리수 나무. 요 왕딸 나무. 딸기 맛있습니다. 왕딸. 이렇게 가죽 나무. 그리고 얘네들 양귀비, 니겔라, 니겔라. 양귀비. 니겔라가 아주 예쁩니다. 코스모스. 얘네들이 신품종 코스모스입니다. 올 되는 코스모스. 벌써 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상하 심었더니 지금 자 잎이 다 져가는 상태인데 지고 나면 나중에 또 꽃이 올라오겠죠. 니겔라. 니겔라는 봐도 봐도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요, 이제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요 색상이. 요렇게 오늘은, 5정원, 6정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정원은 1정원입니다. 1정원이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1정원이, 요 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1정원, 2정원, 뭐, 1정원 거는 아직까지 영상이 안 나갔는데, 예, 영상을 다 4정원, 5정원, 6정원 다 시청해 주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